스포츠 최고. 와, 이거 재밌겠다. 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바로 키워드릴게요. 존나 키워드릴게요. 이 정도로. 오, 좋다.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트의 미스테리 극장 출발합니다. 자, 이 신문이 보이십니까? 1951년 9월에 폴란드 근처에 마비에돌리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내용은 전쟁이 끝나고 독일 나치군이 만든 세계 2차 대전 때 벙커들을 폴란드가 철거하기로 합니다. 근데 공사를 하던 도중에서 이 벙커에서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곧바로 벙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독일 군인 한 명이 나옵니다.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죠. 45년 폴란드에서 퇴각하던 나치 군인들이 연합군 폭격기를 피해 벙커로 들어가게 됐는데 폭격으로 인해서 입구가 매몰된 거예요. 이 벙커 내부 사진이고요. 폭격으로 인해서 여기가 막혔겠죠. 그죠? 다행히 벙커에는 음식도 충분했습니다.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산소 여과도 아주 잘 됐습니다. 산소는 여기로 여과가 됐겠죠. 이 군인이 처음에는 본국에서 구조를 하고 올 거라고 구조하러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찾지 않자 절망을 한 거예요. 이 와중에 장교는 병사들과 싸우다가 사망하고요. 한 명은 자살했습니다. 두 명은 알수 없는 이유로 죽어버렸어요. 살아남은 두 명은 마지막 촛불이 꺼져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약간 소대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죠? 장교가 병사들이랑 싸우다가 사망했다.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고 자기들이 군인으로 있었을 때 그걸 망각한 거야. 그 무슨 체계라 그러죠? 지휘 체계? 이런 거에 대해 점점 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교랑 병사랑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 아무도 우리 구하러 오지도 않을 것이고 한데 네가 언제까지 내 위인데? 계급 체계, 위계 질서 같은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싸우다가 두드러 맞아서 뒤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장교는 처신을 잘했어야 됐어요. 지금부터 너네랑 군인이 아니다. 우리 서로 잘해보자. 이러면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좀 서로 이제 형동생 하면서 좀 지내고 그러다 보면은,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자꾸 시키겠죠. 야, 응? 뭐 통조림 해와라. 통조림 좀 까와. 뭐 해봐. 이러면서. 그래서 죽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은 자살을 했고, 두 명은 알수 없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다리에 그나마 힘이 남아있는 한 명이 문으로 달려갑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때 인부들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순간, 강렬한 햇빛에 갑자기 놀라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촛불이나 이런 그 조그마한 빛에 의지하던 이들이 갑자기 밝은 태양빛을 보면은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며 사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왜? 브금이 너무 밝아? 왜 브금이 약간 효과 준 건데? 에바예요, 여러분들? 에바입니까? 너무 에피해?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그냥 제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 마지막 생존자는 폴란드의 한 병원에서 회복했다고 하지만 그 뒤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6년 만에 벙커에서 발견된 이 남자. 그리고 1973년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The Block House라는 영화로요. 야, 이 지금 댓글에 보면은 심장마비자가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데 그도 그럴만한 게 진짜 생각을 해봐. 이거 어? 거기서 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에 소리 들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 와, 드디어 여기서 탈출이구나. 와, 존버 끝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야, 근데 나는 여기서 뭘 느꼈냐, 통조림이 진짜 대단한 식품이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통조림이 진짜 대단한 식품이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게 영구 보존이 가능할 정도라 그러잖아. 이 통조림 기술이 진짜 대박이다. 갓조림 인정. 다음 미스테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잠시만요. 이거 왜 안 꺼져? 아, 됐다. 형 6시 59분 구글에 쳐봐. 이거 리응 양우죠. 6시 59분? 아, 너 이거 만약에, 야 랄프야 네가 먼저 쳐봐. 믿을 수가 없어. 괜히 구글에 쳤다가 막 고추 나오고 그러면은 좆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오케이. 링크 줘봤자 안 돼. 나 네 줄라면 그걸로 줘야 돼. 아, 디스코드로. 디스코드 드렸어. 좀 짧긴 해요, 근데. 자,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지? 이 주제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끝에 대기업 회장이 조난당하고 제안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운이 좋아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무인도 해변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미 죽어 시신이 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10명. 어떤 사람은 멍하니 주저앉았고 어떤 사람은 엉엉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남편의 시신을 껴안고 울었고 어떤 사내는 숲속을 확인하러 들어갔고 어떤 사내는 해변에 떠내려온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내는 해변을 따라 섬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난 후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대책회의를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식량이었습니다. 다행히 한 사내의 직업이 식품 연구원이었고요. 그의 캐리어에 한가득 햄 통조림이 종류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허기를 채우고 모두 함께 해변의 한 곳에서 모여서 잠을 잤죠. 다음 날 그들은 나무를 이용해 해변에다가 거대한 SOS를 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해변에다가 거대한 SOS를 그렸어요. 마른 나무들을 모아서 불을 지피고 떠내려온 시신들을 수습해서 한 곳으로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넣어서 구조대가 오기만을 바라며 햄 통조림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헌데 다음날, 그 다음날 일주일이 지나도록 구조대가 오질 않았어요. 그 와중에 부상이 심했던 한 사람이 사경을 헤매다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꼈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에 모두 죽거나 구조대가 오질 않거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식량 문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섬의 숲에서는 먹을만한 열매라고는 야자수 몇 개가 전부였고 그들이 가진 햄 통조림도 거의 다 떨어져 갔습니다. 햄 통조림 캐리어의 주인이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몇 안 하는 통조림을 최대한 아껴야 되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 내일 하시는 노인분께는 더 이상 햄 통조림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합리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니 갑자기 그런...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얼굴이 불편해졌습니다. 아 잠시 죄송합니다. 아프금 씨발.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얼굴이 불편해졌고요. 하지만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내친김에 말을 더 이었습니다. 저는 군의관 출신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병사들이 막사로 실려왔을 때 너무 크게 다친 병사들은 아예 치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치료한다고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 의약품으로 다른 병사들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더 많은 병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금의 상황이 딱 전쟁 상황과 같습니다. 저희는 위기이고 앞으로 저희는 이 섬에서 얼마를 지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겨울을 나야 할지도 모르죠. 근데 다리까지 다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노인분께서 앞으로 저희 생활에 짐이 된다면 되었지 도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개쓰레기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저의 계산으로는 노인분을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도 침묵했죠. 인도적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마치 어쩔 수 없다는 단어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실 사회에선 그런 통조림 같은 건 먹지도 않네. 아니 있는 줄도 몰랐지. 자네들 땡땡 소주를 아는가? 내가 그 소주회사의 회장, 소주회사의 회장이라네.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그깟 소주회사, 회사, 회장이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깟 소주회사 회장이라, 아, 그깟 소주회사 세상, 죄송합니다. 그깟 소주회사 회장이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내가 가진 재산이 수백억이 넘네. 만약에 사회였다면 그런 통조림 하나에 이런 취급을 받을 일이 절대 없는 사람이지. 사람들은 노인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런 대단한 노인도 결국 무인도에 떨어지면 한낱 촌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노인이 눈빛을 형형하게 뜨며 그 사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 그 통조림 하나를 1,000,000원에 사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통조림 하나에 1,000,000원이라니. 사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노인을 보고만 있자 노인이 다시 얘기를 꺼냅니다. 1,000,000원이라는 단위가 현실감이 떨어지는가? 그렇군. 그렇겠어. 그럼 500,000원으로 깎도록 하지. 믿을 수 있겠나? 아니 그... 더 깎아야 믿을까? 300! 100! 사내는 정신을 차리고 톤을 높여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이 사회에서 어떤 분이셨는지는 몰라도 이곳에서 어르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노인은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조되어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돈을 치러주겠다는 걸세. 여기 있는 모두를 공증인 삼아서 말이야. 그게 무슨... 그건 구조가 됐을 때 이야기죠. 지금 당장은 어차피 우리는 구조될 것 아닌가? 아니면 우린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노인의 한마디에 사내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다면야 이렇게 아등바등 캔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구조가 됐을 때 모든 금액을 치러주겠네. 내 약속하지. 그러나 나에게도 통조림을 나누어주게. 아니 나에게도 통조림을 팔게.
사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느새 노인에게 압도당한 듯 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사내가 제안했던 합리적인 희생 방식은 흐지부지 무효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노인을 포함한 모두가 통조림으로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다음날 사람들은 장기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오래 버틸 수 있는 계획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죠. 가장 먼저 집을 지어야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언제든 구조대가 오면 떠날 셈으로 해변에서 밤을 새웠지만 너무나도 춥고 힘들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집을 지으려니 당장 노동력, 힘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이 나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집을 지으며 땀을 흘릴 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사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 이거 좀 잘못됐는데 잠시만요. 야이씨! 집을 지으려니 당장 노동력, 힘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이 나서야 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집을 지으며 땀을 흘릴 때 노인이 말합니다. 자네들이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네. 자네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이지. 자네들의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해. 집을 짓는 동안 하루 일당으로 50만 원씩을 쳐주겠네. 그 비용은 내가 사회에서 지불하지. 노인의 말이 괜한 공수표 남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집을 짓는 남자들은 기분이 달라지는 것은 느꼈죠. 하루 50만 원이 어딥니까? 노인의 말이 거짓이든 아니든 집은 지어져야 했고 차라리 기분이라도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았기 때문이죠. 행복 회로를 굴렸다 이 말입니다. 힘들던 노동도 50만 원의 일당을 받고 하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조금 편해졌죠. 흐차! 편의점 알바 뛰다가 하루 일당 50만 원씩 받으니까 기분은 좋네. 에이 그러게 내 월급이 200이 안 됐는데 말이다. 야 무인도 이 새끼 왜 행제냐? 사람들은 점점 체계적으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엉성한 집을 주체나 지었고 증류수를 꾸준히 모을 수 있는 장치와 빗물을 모아두는 비닐 등을 만들었습니다. 식량 문제도 조금씩이지만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다로 사냥을 나갔고 물고기들 하다못해 조개와 작은 개들이라도 잡아와서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점점 무인도 생활에 적응해 나갔고 그 무인도 생활 속에서 노인이 유행시킨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두고 온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무인도 사회에서도 그들은 서로 돈을 통용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에는 소중한 노트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각자 사회에서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이 무인도에서 사용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재산을 허투루 장난으로 쓰는 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쓰듯이 신중하게 사용했죠. 그들에게 그 재산은 마치 사회와 무인도를 연결해주는 현실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 남편을 잃고 넋이 나간 듯 지내던 연인도 어느 날 무심코 풀잎을 엮어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자 정말 이쁘네요. 저한테 파시겠어요? 3만원 드릴게요. 여인은 얼떨결에 모자를 3만원에 팔았습니다. 다시 풀잎을 모아 모자를 엮었습니다. 그 이후 무인도에 그녀는 있는 내내 모든 모자와 장신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그녀에게 돈을 내고 샀습니다. 좀 더 예쁘게 좀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디자인을 고민하고 연구했고 재료의 다양성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하나의 마을이 만들어진 거죠. 문명이 발달한다. 사회에서 백수로 지내던 한 청년은 물고기 사냥의 신이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사냥을 잘했고요. 청년은 사냥한 식재료들을 공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잘 잡는다고 우리에게 사냥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자네는 힘들게 사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해. 청년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냥을 했습니다. 무인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고요. 어떤 이들은 만 원씩 걸고 내기바둑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네들 또 내기바둑 두나? 아이 무인도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자네는 저기에 두는 게 어떤가? 아 어르신 훈수는 안 됩니다. 이게 판당 만 원인데 어르신이 대신 내주실 겁니까? 왜 내가 내놔? 자네가 다 둔 걸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간에 무엇이든지 돈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쓸만한 도구를 만들어 파는 일들도 있었고 물고기 손질과 빨래, 미용, 집의 확장이나 보수작업, 심지어 소설을 써서 들려주고 돈을 받는 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들의 무인도 생활을 버티게 해준 그래서 그날이 왔습니다. 하늘 위로 헬기가 지나간 날, 거대한 SOS 마크를 매일매일 청소한 보람이 있었는지 배가 다가온다! 모두들 배가 오고 있다고! 이거 좀 봐! 그들은 기어이 구조됐습니다. 몇 개월을 무인도에서 견뎌내며 기어코 구조가 됐죠. 얼싸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조된 배 위에서 고향으로 향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만 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소식이 모두 전해지고 가족들이 마중 나온 항구로 향할 때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두가 들뜨고 기쁘고 환한 얼굴이었지만 노인의 얼굴만 어두웠습니다. 눈을 질끈 감은 노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용서하게들. 사실 난 기업의 회장이 아니야. 그런 재산 따위는 가지고 있지도 않네. 그날 그 자리에서 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거야. 미안하네.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노인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노인에게 수천만 원씩 받을 돈이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윽고 그들은 노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게 다였다. 그냥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사실 그 노트도 이곳에 없었습니다. 서로의 재산이 오고 간 그 노트는 무인도에 두고 왔죠. 아무도 그걸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노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인도의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것. 그거면 충분했죠. 그 이후 방송에 출연한 그들은 항상 말합니다. 통조림 몇 개 때문에 한 노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저희는 무인도에 사는 짐승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을 살려주고 나니 그제서야 저희는 사회 속에 사는 인간이 돼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살았습니다. 야, 이거 감동실하네. 어, 이거 좀 괜찮은데요, 내용?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인간이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인간을 만든다는 말이다. 인상 깊은 글이다. 이야, 그러네. 사회가 인간을 만든다. 맞지, 맞지. 6시 59분 해달라고요? 그 지옥의 이름은 6시 59분. 존나 길잖아. 이거 언제 읽어, 얘들아. 야, 이거 1시간짜리야. 아, 이거 에바야. 1시간짜리야. 여러분. 아, 이거 1시간짜리야. 아, 진짜 존나 길어. 이거 하다가 나 텐션 개 떨어져, 여러분들. 어? 아니, 진짜로. 에? 돈 받고 뭐 하냐, 그러는데. 아니, 너무 길잖아. 어? 나락이에요? 나락하겠습니다. 비트 주시고요. 여러분들, 비트 주세요. Let's get party time! 나락 비트! 자, 일단 여러분들 나빵할게요. 나빵으로 퉁칩시다. 나빵으로 종합게임 야무진 거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인정? 인정? 그리고 저녁방송 가겠습니다. 인정?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 안 하세요? 그럼 다른 컨텐츠 가겠습니다. 6시 59분 안 할게요. 아, 왜냐면 너무 길어, 얘들아. 아니, 너무 길어. 너무 길, 존나 길다니까. 아니, 이거 너무 길어, 얘들아. 어?
그러면은 이거를 아름이가 할게요. 인정? 아름아! 아름아! 내가 대기업 소주 회장인데 다 읽으면 별풍 쏠게. 우리 시간 할아버지님께서 내가 대기업 회장인데 자네가 다 읽으면 별풍 선을 쏘겠어. 응, 안 하고요. 예. 아름아! 아, 이 새끼 대답 안 하네. 자, 낮방으로 퉁칩시다, 여러분들. 낮방 갈게요. 낮방 제가 뭐 한다고 해놓고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낮방으로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인정? 인정하십니까? 낮방 게임 방송이 훨씬 나. 방송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인정하세요. 아니, 무슨 6시 59분 이거 존나 길다니까, 얘들아. 아니, 내가 이거 공포 썰 이거 존나 많이 해봤는데 이거 개오래 걸려, 형님들. 에? 아니, 이거 봐봐. 이거. 아, 형님들, 이거 봐봐. 이게 스크롤이 이 정도라니까? 이 정도, 씨발, 이거 장편 소설을 읽으라는 거야, 나한테? 이 정도 내렸는데 절반이야, 이 개새끼들아! 아니, 이게 절반이라니까? 봐봐라, 내 마우스 스크롤을 보라니까? 씨발, 장편 소설을 읽으래, 개새끼들이. 아니, 무슨 내가 책 읽어준 남자야? 그래, 댓글을 떠나서 이 정도만 되는 것도 엄청 길어. 다른 거? 오케이, 알게, 오케이, 확인. 다른 거 할게요, 형님들. 그래, 이거 여러분들이 보다가 뭔가 듣다가 텐션 떨어져. 다른 거 할게요, 형님들. 오케이. 우와, 이거 존나 재밌겠다. 형님들 이거 존나 재밌겠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우와, 봐봐. 논란이 되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일이 실종된 지 50년 만에 발견된 남자. 미스터리입니다. 이거 진짜 실화네. 실화는 진짜 이거 진짜 눈에 간다. 볼게요. 마을에서 2시간 거리 산속에 의문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진의 의문의 남자를 찾아가 이름을 알아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50년 전에 실종된 사람과 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동일 인물이었고요. 영상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마을에 2시간 거리에서 50년을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먹고 지냈던 가축 사료를 생활하시는데 사료는 산에서 못 구합니다. 가까운 마을에서 가축 사료를 구했을 확률이 높죠. 마을 사람이 여기 앉아봐! 라고 하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 앉아봐! 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50년 만에 갑작스러운 만남이 당황스럽고 무서웠던 것일까요? 네, 끝이네요. 영상을 이제 저작권 때문에 이제 길게 못 보니까 50년인데 머리랑 수염 멀쩡한 사료를 멀쩡하고 사료를 자연스럽게 먹었다. 마을 사람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고 학대하고 신한 섬노예처럼 도망가서 산에서 사시는 분이네. 저분 다른 곳으로 격리하고 보호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설마 노예?
약간 그런 얘기네요. 일단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아, 사는 걸. 일본 얘기? 자, 나 좀 골라볼게. 우주? 오케이. 오, 이거 분량 괜찮은데? 볼게요, 이거.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만델라 효과라는 현상을 아시나요? 만델라 효과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거짓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사망했다는 기이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에서 유래가 되었죠. 약간 그거죠. 루머 같은 거죠. 근데 그 루머를 진짜라고 믿는 그런 현상입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원짜리 동전괴담입니다. 님들 200원짜리 동전 알고 있나요? 이거 제가 직접 겪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겪은 순서대로 적을게요. 저는 90년생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초등학교 때 갑자기 옛날에 200원짜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옛날에 200원짜리 동전이 있지 않았어? 왜 전부 사라졌어? 200원짜리 동전이라는 건 동전의 숫자로 100이 아니라 200이라고 써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전 하나 200원이라는 거지. 근데 엄마가 병신을 보는 얼굴로 뭔 헛소리냐고 합니다. 아빠에게 물어봐도 그딴 건 없었다고 하고요. 어? 나만 병신인가? 그래서 그냥 꿈을 현실로 착각했으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가끔 생각나면 친구들에게 너 200원짜리 동전 아냐? 라고 물어봤어요. 아, 뭐래 병신이. 솔직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뜬금없이 200원짜리 이야기를 꺼내요. 야, 근데 옛날에 200원짜리 동전 있지 않았냐? 그 친구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나만 알고 있는 그 200원짜리 동전 이야기,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그 징크스 같은 건데 그 친구가 나는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래지.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뭐 병신하는데 나 혼자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알고 있는 건 그런 게 있던가 없던가 잘 모르는 정도라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기념주화예요. 내가 본 건 이 녀석이 아니고요. 모양도 평범했고 기념주화라면 그렇게 흔하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200원짜리를 말해보자면 크기는 500원보다 작고 100원이랑 똑같던가?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100 대신에 200이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앞면 그림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내가 200원을 쓴 상황은 내가 어렸을 때 뽑기가 유행이었거든요. 100원짜리를 넣고 돌리면 캡슐이 나오는 유딩은 아니고 초딩이었던 것 같으니까 아마 1997년이나 1999년쯤? 그때 엄마한테 200원짜리 동전을 받아서 넣고 돌린 기억이 있어요. 100원짜리 두 개를 세로로 넣는 게 아니라 100원짜리에 200원을 넣고 돌렸어요. 그때 그냥 흔한 동전으로 기억하는데 왜 갑자기 사라졌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와요. 이건 그냥 기념주화 같은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 200원짜리 동전 아시는 분 오유에 있나요? 옛날 네이버야. 이 옛날 네이버 검색창인데 네이버 인터넷에서 시기를 가리지 않고 200원짜리 동전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주장에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린 시절 200원짜리 동전을 보거나 사용한 기억이 있다라는 거죠. 이 동전이 언젠가부터 사라졌습니다. 주변인에게 물어봐도 이것을 기억하는 이는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동전이 미스테리. 초등학교 때 문방구 앞에 설치된 2인용 배트맨 게임을 친구와 하기 위해서 200원짜리 동전을 넣고 한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한데 그때 당시 동전을 넣기 전에 무심코 동전을 한번 쳐다봤던 기억이 생생한데 200원짜리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서 언제부터 200원짜리가 우리 생활에 사라졌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사실 200원짜리 동전에 대한 기억이 난 것도 고등학교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어? 200원짜리 동전이 왜 없지? 라고 불현듯 떠올렸기 때문이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200원짜리 동전이 없는 현실은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지식인의 2005년에 올라온 글이 있다. 그래서 아 원래 역시 원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0원짜리 동전에 대한 기억을 나를 비롯해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다. 그 외 사람들은 200원짜리 동전에 대한 존재가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영화 포 같은처럼 외계인이 잠깐만 외계인이 사람 기억을 가지고 장난하는 건가? 저는 있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어릴 때 뽑기를 가져서 돈 좀 달라고 했는데 100짜리를 두 개를 주셔서 200원짜리를 한 개로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정말 200원짜리 동전 없습니까? 생생하게 200원을 오랫동안 쓴 기억이 나는데 어릴 적 꿈이었나? 댓글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나도 어릴 때 200원짜리 쓴 거 기억나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기억이 없어졌어. 사람들은 모른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예! 200원짜리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문방구에서도 할머니가 200원짜리 거스름돈 주던 것도 기억나고 집에서도 많이 만졌는데 이제야 생각해보면 요즘엔 잘 안 쓰네.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어른들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와 이거 진짠... 야 이거 진짠가 본데? 아니 진짜 그렇잖아. 존나 신기하지 않아? 와 200원짜리 동전. 제 나이 16살입니다 유치원 다닐 때 200원짜리 동전 많이 봤는데 요새 애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문방구 앞에 뽑기가 200원이라서 200원짜리 동전 사용했는데 어느샌가 갑자기 모습을 감춰버렸네요. 이거 2006년도에 올라온 글이야. 혹시 200원짜리 동전 요즘에 보신 분
100원짜리 두 개 넣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니까요. 제 기억에 따르면 200원짜리 동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00원짜리 모양의 100이 아니라 200 이거였어요. 와, 이게 여러 명이 증언을 하네. 근데 나 어릴 때 200원, 300원짜리 동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작된 기억인가? 찾아보려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동전이 없는 거네. 없네. 와, 이거 대박이다. 유년 시절의 왜곡이라고 하기엔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의 인간들에게 나타난 기이한 현상. 놀랍도록 유사한 점이 많다. 그것도 구체적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존나 흥미로운데? 와! 아 진짜로 이게 존나 흥미롭지 않아? 아 진짜로 왜 너네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어? 다 왜 그래?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어? 메말랐어.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존나 신기한데? 비관적이야. 맞잖아. 존나 신기하다 이거. 실제로 기념주화로서 200원 주화가 발생된 적은 있었지만 발행된 적은 있었는데 굉장히 소량이었고 현재는 한 세트에 수천만 원의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하니 이들이 일상에 사용한 200원짜리 동전이 이 주화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과연 이들이 기억하는 200원짜리 동전은 정체는 무엇일까? 정말로 거짓된 기억을 공유하는 만델라 효과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와, 나 근데 이거 진짜 존나 좀 신박한데? 우리가 사는 우주가 아닌 다른 세상 200원짜리 동전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그 평행세계의 편린을 잠시 들여다본 것이 아닐까?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이야! 200원짜리 주화. 아, 200원짜리 동전. 200원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 나도 이런 거 하나 있거든? 내가, 여러분, 나도 근데 이게 이런 게 하나 있어, 기억이. 뭐냐면,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과자를 먹었거든? 과자 색깔이, 과자 봉지 색깔이 기억이 나. 근데 내가 커갖고 갑자기 그게 한 번씩 생각이 나, 그 과자 맛이. 되게 느끼하면서 뭔가, 느끼함이 있었어. 느끼함이 있었고, 뭔가 팝콘도 아닌 것이, 나초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뻥튀기도 아닌 것이, 뻥튀기 모양처럼, 그러니까 그 팝콘처럼 생겼었던 거, 그런 기억이 나. 감자칩 같기도 했었고, 아 뭐 모르겠어. 근데 진짜 그 봉지 색깔이 민트색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온 거야. 나는 그 과자를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 그 맛도 생각이 났었고 되게 특이한 과자였어. 그게 존나 특이한 과자였어. 근데 특이한 거면 형 손가락 반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진짜 할 짓거리가 없었고 집에서 검색을 존나 했거든. 그 과자에 대해서 그 해태제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거잖아. 데드풀 쿠키 영상 논란 영화관에선 히틀러 안 나왔는데 아 알았어. 잠깐만. 이응지으란 거 키키. 아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내가 그때 먹었던 그 과자 맛이 좀 느끼했었어. 그리고 예전에 해태제과랑 오리온제과랑 이런 데서 나왔던 연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90년대부터 해가지고 나왔던 모든 그 과자들을 검색해서 봤는데 안 나와. 민트색 봉지였어. 봉지 색깔 민트색. 그리고 느끼했어. 그게 존나 궁금하더라고. 아직까지 난 모르겠어. 그 과자는 무엇이었을까? 콘팝? 콘팝이라고? 밥두렁이에요, 밥두렁.
아니야 씨파 내가 밭두렁을 모르겠냐? 아니야 콩파는 밭두렁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봉지 색깔이 완전 민트색이었다니까? 어 딱 이 색깔이었고 캐릭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선글라스 낀 여자 캐릭터 같은 게 있고 여자가 손으로 과자를 잡고 있는 그 캐릭터였어. 그 모양이었어. 근데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 어. 난 분명히 그걸 문방구에 사 먹었거든. 진짜 신기해. 어. 나만 알고 있는 그 기억. 찾아봐도 안 나올 거야, 여러분들도. 화이바 뻥튀기? 어? 어 이건 같은데? 이거 만 어떻게 알았어? 맞아 이거야. 우와 내가 10년 동안 못 찾은 걸 네가 찾았네? 와, 키껴 줄게. 와, 농심꺼였구나. 봐봐, 연도가 1999년부터 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렸을 때 먹었는데. 와. 너도 좋아했었어, 이 과자를? 내가 이걸 먹고 싶은데 어디서든지 먹을 수가 없더라고. 단종됐어. 이 맛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까지도. 와. 진짜다 이거 얘들아. 와 이걸 찾았네. 와 너네 진짜 좆된다. 대박이다. 니네 어떻게 이런 걸 아냐? 나랑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200원짜리 동전도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200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글들이 이렇게 증언들이 많은데 맞잖아. 우리가 아직 모르는 현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동네나 이런 데에서 정부에서 그거를 실험했을 수도 있지. 외계인이나 아니면 일루미나티 같은 데서 200원짜리 동전을 뿌리고 그리고 그 문방구 사장들한테만 이걸 해주고 그 일루미나티 그 소속원들이었던 거지. 문방구 사장님들이 아니야? 그치 않아? 존나 신기하지 않아? 200원짜리 동전이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나도 이걸 처음 봤을 때는 뭐지? 했는데 이게 있을 수도 있어. 나는 진짜 분명히 있을 거야.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 가설을 해보자면 이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 평행우주에서 평행세계에서 그 잠시의 편린을 들여다봤을 수도 있고. 존나 신기하네.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자 랄프 앉아봐. 지치 아프게 이거. 아니야 나빵해야. 아니 왜냐면 이거 나빵해야 돼요. 아니 니들이 쏜 거 아니잖아. 왜 니들이 쏜 것처럼 해. 어, 형님 이거는 이해해 주실 거죠 형님? 예. 자. 자 얘기할게요. 자. 설명을 내가 해줄게. 네. 나 봐봐. 나 보고 나 앉아봐봐. 자 봐봐. 100만 개의 예. 100만 개의 문이 있어. 100만 개의 문이. 예.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딱 염소. 잠깐만. 모르죠. 아니 아니 있어 봐. 잠깐만 여러분들. 너 저리 가 봐.
되게 아니에요. 아 있어봐. 아 너 치지 마. 채팅 보지 마. 아 죄송합니다. 채팅 보지 마. 퀴즈예요? 아 됐어요? 됐어. 자, 몬티올 딜레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예. 몬티올 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네. 미국의 쇼 프로그램. 거기서 문 세 개가 있어. 네. 그 문 뒤에는 염소 한 마리가 있다. 염소가 있어봐, 잠깐만. 눈 가려봐, 눈 가려봐. 아니, 뭐 하세요? 아, 이 눈 가려봐, 잠깐만. 아, 일로 와봐. 아, 채팅 보지 마. 일로 와봐봐. 나를 보라고. 가까이 오라고. 자, 똑같이 생긴 세 개의 문이 있어. 세 개의 문 가운데 하나의 문 뒤에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의 문이 있다고 봐. 근데 그 중에 문 뒤에 고급 승용차가 하나 딱 있어. 예.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문에는 염소가 있어. 염소가. 예. 어? 염소가 있어. 이 몬티올 진행자가 우승자는 세 개의 문 중에서 하나의 문을 골라야 돼. 그래서 사회자는 우승자가 선택한 문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문 중에서 봐봐 이렇게 했어. 아니 내가 봐봐. 아 여러분 봐봐. 얘기해 줄게. 아, 보고 있어요. 보고 자 봐봐. 보고 있어요. 문이 세 개가 있고 그 뒤에 승용차가 하나 있고 다른 문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 그 다른 문에는 두 문 두 개에는 염소가 두 마리가 있어. 문 하나에 승용차 하나, 문 두 개에 염소 두 개. 그 중에서 고르는 거야. 어? 네. 그 중에서 사회자가 이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근데 사회자 갑자기 문 하나를 그냥 열어버렸어. 네. 어? 예. 열어버렸어. 염소가 있었겠죠. 근데 거기 염소가 있었어. 예. 어? 예. 그러고 나서 사회자가 당신이 찍었던 문을 바꿀 겁니까? 라고 물어봐. 바꾸는 게 이득일까? 안 바꾸는 게 이득일까? 저 안 찍었는데요, 문 아직. 문 너 몇 번 찍을 거야? 저는 1, 2, 3 중에 뭐 찍을 거야? 2번. 2번, 2번? 네. 2번을 찍었어. 네. 오케이. 네. 네가 찍은 2번의 문을 내가 열었어. 네. 왜 2번 열어요? 저 1번 찍을래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들어봐! 아니, 왜 찍은 문을 열어요?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 봐봐. 네가 찍은 문은 1번이야. 예. 내가 2번 문이랑 3번 문 남았는데 예. 2번 문을 열었어. 예. 근데 염소가 나왔어. 예. 그러면 너는 1번 찍은 거를 바꾸는 게 너한테 승용차가 날 확률이 높을까? 안 바꾸는 게 승용차가 날 확률이 높을까? 안 바꾸는 거예요. 왜지? 제 신념은 확고하니까요. 너의 신념은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다. 바꾸는 것이 승용차가 날 확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왠지 아세요? 아 내다버린 사천개. 아니 여러분 바꾸는 게 더 이득이야. 지금 갑자기 채팅창에서 어? 왜 바꾸는 게 이득이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처음에 찍은 거랑 그 1번도 랜덤이고 3번도 랜덤인데 왜 바꾸는 게 이득이지?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꾸는 게 이득이야. 모릅니다. 봐봐. 예.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야.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네가 찍은 거에는 1, 2, 3이 랜덤이었어. 어? 네. 근데 네가 찍은 거에 네가 찍은 거 그 옆에서 네가 찍은 거 그 옆에 문을 열었는데 네. 염소가 나왔어. 그럼 네가 찍은 거는 뭐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 네? 염소가 두 마리고 하나가 차잖아. 차가 나올 확률이 높겠지. 아니 이야! 그만아! 3분의 1에서 2분의 1 됐으니까 차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바꾸는 게 이득이라니까? 어째서요? 그게 몬티올 딜레마야. 몬티올이 뭔데요?
몬티홀은 옛날에 미국 쇼 프로그램 진행자 이름이야.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봐봐. 여러분 봐봐. 세 개가 랜덤, 문 세 개가 랜덤이야. 이거 이해 못한, 죽어도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 뇌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어째서 형이 딱 정확. 뇌 체계 자체가 이걸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논리적으로 생각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얘 새끼들 지금 지랄하잖아. 형이 야 천해, 싹 다 천해. 지금 나락 치는 새끼 천해. 그러니까 들어봐. 형 논리 그냥. 아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냥 바꾸는 게 이득이 뭐 이유가 있을까? 바꾸는 게 왜 이득이냐면 네. 너가 처음에 찍었던 문은 네. 사회자가 문을 열기 전에 내가 이거 논리를 설명해 줄게. 내가 얼마나 말 잘하는지 보여줄게. 봐봐. 그림판으로 보여줄게. 어? 봐봐. 예. 문이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있다. 예. 어? 근데 이 문의 세계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 라는 거야. 예. 어? 전부 물음표야. 예. 저는 1번을 골랐습니다. 근데 넌 1번을 골랐잖아. 네. 네가 찍은 게 1번이야. 예. 어? 그러면 이 문에는 염소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 차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 염소가 높죠. 염소가 높지. 3분의 2. 자, 그러면 사회자가 이걸 깠어. 예. 사회자가 이걸 깠어. 예. 깠는데 이거 염소가 나와. 네. 그지? 그러면은 너는 옮기는 게 이득일까? 이걸 고르는 게 이득일까? 이거 그대로 가는 게 이득일까? 봐봐. 하나를 제꼈기 때문에 하나 네 확률이 줄어든 거야. 어? 염소를 깠기 때문에 봐봐. 이해하는 친구들 지금 아 하면서 똑똑한 애들 이해한다. 똑똑한 애들 지금 이해하고 있다. 봐봐. 네가 찍은 거가 염소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은데 그 옆에 문이 염소였기 때문에 네. 그 옆에 문이 염소였기 때문에 어? 확률이 나한테 더 올라갔네. 그래서 너는 옮기는 게 이득이다라는 거지. 이해 가냐? 예, 까보십시오. 나오나 자동차. 아니, 이해 가냐고. 이해 가지. 지금도 반반이라는 애들은 잘 모르는 거야. 멍청한 확률적으로는 거야. 그렇죠. 확률적으로, 수학적인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봐. 맞지? 내 그게 이해가 갑니까? 왜 바꾸는 게 이득인지? 수학적으로는 바꾸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몬티홀 딜레마라는 그 딜레마인데 그거예요. 이거 나무위키 가서 설명 좀 보면 안 돼요? 넌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지. 아니 네가 이해 못하는 거? 네. 평생 이해 못한다? 아니 나무위키 가서 보여주세요. 형이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네. 근데 뭐 어떤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3분의 2. 자, 남이종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몬티홀 딜레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몬티홀 딜레마란 유명한 딜레마가 있고요. 사실 딜레마라는 게 뭐야? 결론이 안 난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무슨 저렇게 생각해도 무슨 헷갈리는 걸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몬티홀 딜레마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결론이 나 있는 문제예요. 이거의 정답은 이것이고 이것 외에 이것은 오답이다라고 결론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성적으로나 뭔가 직관적으로나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만큼 논리적으로 헷갈려요. 정답이 정해져 있어. 오답과 정답이 딱 갈려져 있다고. 근데 오답도 정답처럼 느껴지고 정답은 왜 정답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감이 잘 안 오지 않아요? 솔직히? 자, 설명 들어갑니다.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골라서 걔가 진짜로 포르쉐일 확률은 사실 3분의 1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3분의 1이죠. 그리고 사실 여기도 똑같이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있고 똑같이 여기도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고? 이거를 깠죠? 이거를 까버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포르쉐가 있을 확률은 사라진 상황이야. 자, 그래서 옮기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요 3분의 1과 요 3분의 1이 같이 지워지면서 얘도 2분의 1이 되고 얘도 2분의 1이 되었으니까 굳이 옮기든 안 옮기든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겠죠. 3분의 1의 확률로 포르쉐인 경우, 포르쉐를 잘 고른 경우, 그 다음 다시 3분의 1의 확률, 3분의 2의 확률로 염소를 고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염소를 골랐어요. 자, 그리고 염소를 하나 까줬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남아있어 이제? 포르쉐. 포르쉐가 남아있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니? 바꾸는 게 유리하죠.
3분의 2 상황에서는 뭐라고? 바꾸는 게 유리하고요. 요 3분의 2 상황에서는 여기가 염소 이렇게 까졌으면 어떻게 돼? 바꾸면 바보 되는 거죠. 근데 바꾸면 바보 될 확률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바꾸면 유리할 확률이 3분의 2니까 바꾸는 게 맞다라는 주장도 있었던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솔직히 눈에 지금도 이해 못하시죠? 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해 못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논리가 지금도 이해 못하시나요? 아니 형 설명 이상하니까 지금 이해하시나요? 이게 맞으면 이게 왜 이해하시나요? 얘기해 보세요. 이게 맞으면요. 그러니까 바꾸면 안 좋을 확률이 3분의 2라는 거 아니에요? 아 좋을 확률이 3분의 2고 바꾸면 안 좋을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 아니에요? 염소가 제가 고른 분에 염소가 있었을 때는 바꾸면 좋은 확률이 3분의 2고 제가 고른 게 포르쉐였으면 바꾸면 안 좋은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답을 깐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야. 예. 저 3번 문이 포르쉐가 있다는 거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A, B, C라는 문에 염소가 두 마리가 있을 확률이 무조건이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까줬으니까 염소가 나왔다. 어? 나한테 너무나도 좋은 찬스네. 바꿔야지. 이게 맞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걸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어라 설명을 해줘도 서울대생들도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내가 이해를 시켜보라고요? 알겠습니다. 눈에는 잘 뭐랄까 와닿지가 않죠? 뭐 내가 포르쉐를 갖는 것도 아니고 염소면 무슨 상관이면 뭐 그래 이런 표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이면 절대 이해가 안 가요. 교수님들도 헷갈리는데 눈에가 어떻게 이해 가겠니? 그렇죠? 그래서 리얼리티를 가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뭔가 이번에는 이 내가 지금 말하는 상황은 한번 스스로 믿어보세요. 아시겠죠? 진짜 그런 상황이라고 치고 자 여기 학생들에게 모두 다 내가 번호표를 줍니다. 1번부터 뭐 30번까지 번호표를 쫙 줬다 쳐요. 그리고 내가 1번부터 30번짜리 번호가 적혀있는 탁구공 세트에서 손을 휘휘 저어가지고 뽑아요. 뽑아가지고 나랑 똑같은 번호가 나오면 걔한테 10억 바로 10억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억 자 그럼 생각해봐봐. 엄마 입장에서 애를 학원에 보내놨어. 그랬더니 오더니 엄마 나 10억 땡겼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 집 사자 집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완전 대박이죠. 이해 가십니까? 사실 10억 정도 있으면 한 1년 정도 쉬면서 뭐 꼭 고3 때 바로 대학 가야 될 필요 뭐가 있냐 이러면서 한 뭐 호화롭게 한 1년 정도 여행 다니고 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돈으로 뭐 조그만 집 전세라도 보태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보죠. 예를 들어 괜찮지 않을까? 10억이라는 돈은 그만큼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되면 100억으로 바꾸죠. 100억. 오케이? 당첨되면 100억. 자, 그럼 어때?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번호표를 쫙 줬어요. 자기 번호표를 딱 받았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두근두근두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근두근두근. 야, 로또도 당첨금이 10억, 몇십억, 10억밖에 안 돼.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내가 고른 게 염소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 근데 그 옆에 있는 문을 열어줬더니 거기서 염소가 나왔네? 어라? 나한테 있는 확률 하나를 더 빼줬네.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옮기는 게 이득이죠. 예? 바로 옮기는 게 이득이야. 이래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끼리 지금 혼동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고 여러분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몬티올 딜레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0억짜리를 준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로또는 몇 이런 관점이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어느 탁구공 어차피 골라진 거니까 원래 탁구공 그대로 했으면 어떤 느낌이야 지금 마인드가 아닌 것 같지 지금 딱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문 잡아가지고 너 뒤에 포르쉐면 가져 이랬어요. 그러면 알았어 혹시 모르니까 갔긴 갔는데 가서 문은 잡긴 잡는데 잡을 때 어떤 느낌이야 제발 포르쉐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솔직히 천만 개인데 에이씨 뭐 되면 좋지만 염소겠지 이런 느낌이죠. 사실 사람이니까 염소겠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 이거 열어볼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몬티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 천만 개의 문이 있어. 그거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봐봐. 잠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 제가 지금부터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바꿀 건지 옮길 건지 결정하십시오. 바꿀 건지 그대로 갈 건지 결정하십시오. 이러면서 저는 사실 어디 염소가 있는지 전부 다 알고 있고 어디에 포르쉐가 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탁탁탁탁 열어주는데 몇 개를 열어줬냐면 999만 9998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두 개만 남도록.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다 열었는데
다 염소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닙니까? 염소판이 된 거예요. 매매매 이러면서 막 천만 마리 염소들이 막 물밀듯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으악 이러면서 냈는데 하여튼 그 염소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결국에는 문이 두 개만 남았어요. 이제 진짜. 난 아까 맨 처음에 골랐을 때 그 문을 어떤 심정으로 골랐어? 되겠어? 이런 심정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문이 몇 개 남았다고? 두 개 남은 거야. 이 문하고 쫙 있는 저 문하고 저 두 문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나보러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아, 애들이 노잼노잼거리네. 아니, 이거 진짜 이게 딜레마가 생기는 건데. 와, 이제 이해한 사람도 있을 거야. 문을 100만 개의 문을 있는데 그중에 99,908개의 문을 98개의 문을 열어버린 거지. 그럼 네가 찍은 문에 염소가 날 확률이 더 높을까요? 포르쉐가 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제가 찍은 문에 염소가 있어 확률이 높아요. 아니 뭐야, 포르쉐가 있어 확률이 높아요. 왜냐? 그래서 사회자가 문 열어준 거예요. 염소 고르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달려요, 예, 이게 바로 몬티올 딜레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확률이 몇 퍼에서 몇 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랄프가 얘기한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화, 유명한 영화 21일이라는 도박 영화에서도 나온 내용이고 또 그 문제적 남자에서도 나온 내용이에요. 예. 예, 이거를 이게 왜 그렇지?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 딜레마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이 꺼져도 여러분들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 왜지? 왜 옮기는 게 이득이지? 왜 옮기는 게 포르쉐가 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똑똑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결국엔 진행자가 그렇게 도움을 줬으니 바꿀 거라는 말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 아니니? 심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수학적으로 접근하세요. 수학적으로 접근하시면 당신은 몬티올 딜레마에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래서 이 똑똑한 남이종 이 교사님도 이 설명을 27분을 했어요. 성지고 나온 제 대가리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저는 남이종 씨가 얘기한 저 부분에서 깨달았습니다. 문이 천만 개가 있지만 그 천만 개에서 999,098개의 문을 열어줬는데 거기서 전부 염소가 나왔다. 그럼 두 가지 문 중에서 내가 처음에 찍은 문에 염소가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좀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예, 나락치는 새끼 싹 다 강퇴할게요. 이 씨발년들 뭐만 했다 하면 나락이야. 이 개새끼들. 바로 강퇴할게요. 씨발 새끼 나가. 개새끼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일단 한 개의 문에 포르쉐가 있을 확률이 막 100만 분의 나가 이 개새끼야. 똑같은 새끼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네. 설명을 좀 이상하겠어요. 간단하게 있으면 되는데. 확률적으로 33%에서 66% 올라간 거다. 개돼지들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를 묶어서 이제 A의 그 1번 문에서 당신도 몬티올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에서 포르쉐 나왜 옮기는 게 더 낫습니까? 그러니까 1번 아 씨바 문... 강태 매니저 뭐 하냐? 아 강태 왜 안 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그 나머지 두 문에서 나올 확률이 3분의 2예요. 맞죠? 잠깐만 강태 좀 하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문을 열어서 염소인 걸 확인을 해도 그 옆에 있는 문에 나올 확률이 3분의 2이면 변함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바꾸는 게 이익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니, 맞잖아요.